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오늘 오전 고 이건희 회장님의 유족 측에서는 유산 상속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총 2만 3천여 점의 문화재 및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사랑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라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별도의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해 준 유족의 뜻을 높이 평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유족 측이 발표한 바와 같이 고인의 소장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국가 지정 문화재 60건을 포함한 2만 1,600여 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는 한국 대표 근대 미술품을 포함한 1,400여 점이 기증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문화재에는 국보 제216호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 보물제 2015호로 현존하는 고려 유일의 고려 천수관음 보살도, 보물제 1393호로 단원 김홍도 마지막 그림이라고 알려진 추성부도 등 우리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국내 유일 또는 최고 유물과 고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일신라 인화문 토기 및 청자 분청사기 백자를 포함한 도자료와 서화, 전적, 불교미술, 금속공예, 석조물 등 한국 고고미술사를 망라하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기증품은 김환기, 나혜석, 박수근 등 한국 대표 근대 미술품 460여 점및 모네, 고갱, 르누아르, 피사로, 샤갈, 달리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지라는 여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장욱진의 소녀, 나룻배 및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등 회화가 대다수를 이루며 회화 외에도 판화, 드로잉, 공예 조각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근현대 미술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증이 갖는 문화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에 기증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예술적 사료적 가치가 높은 주요 미술품의 대규모 국가 기증은 사실상 국내에서 최초이며, 이는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기증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고고 미술사 및 근현대 미술사를 망라하는 수준 높은 문화재와 미술품이 기증되었습니다. 이번 기증을 계기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문화적 자산이 풍성해짐에 따라 해외 유명 박물관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미술관의 경우 그간 다소 취약했던 우리나라 근대 미술 작품을 보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근대 미술사 전시와 연구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